안녕하세요. 2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도 새롭게 또한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내가 하는 일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정말 잘해서 멋져서 좋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있어서 요즘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누구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정말 우리들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기를 유발하고요, 질투를, 또한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지식, 지혜가 아주 뛰어났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행하는 것들, 나는 누구의 제자이고 나는 이러한 일들을, 나는 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얻었다라고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단순히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차칫 자랑해야 될 것, 그 소중한 것은 제쳐두고 내가 이루는 나의 의를, 내가 행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섬겼다라고, 내가 이렇게 십일조를 하였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그 모든 자랑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랑은 그저 내게 뭐랄까, 내 교만을, 나의 문제점을, 나를 더욱더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 어떠한 육체, 인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자로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놨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으뜸 되신 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자랑은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린도서 1장 마지막 절,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내가 지혜를 가진 것,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헌신과 그의 사역과 그의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제가 훈련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스페니시 에스파니올 가운데서 아디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투 갓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줄 때, 고맙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하는, 내가 어찌 보면 그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아디오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은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나의 그러한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 동력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삶은 축복입니다.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한 것은, 그 미혹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랑에서 머물게, 나의 만족, 나의 자만의 교만에 빠져들어가면은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힘은, 그 기회는, 그 능력은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정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또한 행한 것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당신의 공로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에는 시기가 있을 수 없죠.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를 더욱더 진실하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들은 기뻐하며 예비하는,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혹이나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또 내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나의 마음, 죄된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입술을 정하게 해주셔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